과연 상대할 사람이 이재현 씨밖에 없어요. 퀸 오브 당연하지의 자리를 우리 찾아낼 수 있을지. 자! 시작! 너 주얼리 멤버들이 너 되게 창피해하지? 당연하지. 그 정도쯤이야. 예. 각오하고 있어요, 전. 각오하고 있어요, 전. 너 강호동보다 머리 나쁘지? 강해졌어. 너 놀이기구 탈 때 키재한 봤지? 야 이재현 씨 오랜만에 들어요. 약간 흔들렸어요. 야 이재현 씨 약간 흔들렸어요. 야 너 수영장 가서 물에 떠보는 게 소원이지? 너 물에 떠보는 게 소원이지? 당연하지. 오~ 너 찌뿌차 높아서 못 타지? 여왕님, 너는 지금 많이 달렸어. 지금 당연하지. 좋아요, 살아났어요. 이재현 씨 위험했어요. 너 얼마 전에 이빨로 기차 끌었대매? 야, 이빨로 기차 끌었다. 당연하지. 당연하지, 좋습니다. 윤은혜 씨. 너 아직도 분유 먹는대매? 당연하지.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밥 먹는대매? 윤은혜 씨. 야, 진짜 잘한다.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. 지금 4-3으로 아직은 김팀이 앞서고 있어요. 우리 강팀, 이재현 씨가 계속. 자, 다음. 정욱 씨 준비됐어요? 예? 준비됐어요? 아니요. 왜 갑자기 기가 들려요? 준비됐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정말 안 돼. 아니요, 아니요. 전 저분 싫어요. 아, 그래요? 김정욱 씨. 김정욱 씨. 오히려 우리 이지현 씨의 승부욕을 돋구는 그 어떤 역할을. 자, 이지현 씨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시작! 너 집에 가면 혼자 소꿉놀이 하지? 야, 그래, 나야! 야, 왠지 스타킹 입고, 소꿉놀이 혼자서. 김정국 씨. 4, 설마. 3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소꿉놀이 하는 거구나. 너 나한테 맞고 싶지? 김정국 씨, 너 나한테 맞고 싶지? 김정국 씨, 괜찮으세요? 정국아. 괜찮으세요? 당연하지. 당연하지, 좋습니다. 너 근육을 키우는데 쓸데가 없지? 지금 이제 김정국 씨, 여러 가지 힘든 상황. 자, 멋있어. 멋있어. 왜 쓸데가 없어, 근육이? 3. 나 오늘 유모차 타고 갔지. 윤은혜 씨. 지금. 야, 이재현 씨. 오늘 지금. 난리 납니다. 윤은혜 씨. 지금. 야. 본인의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. 당연하지. 너 김재동보다 눈 작지? 나와! 괜찮아! 괜찮아! 역시! 당연하지! 김정국 씨! 자자자자! 자, 선수 보호차원에서! 지금 김정국 씨 많이 버틴 거예요! 아니, 내가... 커버 앨범 2년 동안 내면서 선글라스를 못 벗게 해가지고 그게 살이 되더라고. 나름대로 별 얘기 아닌 거라고 주변 분들은 생각하지만 본인에겐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. 류수혁! 저희 그 옆에서 연습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예, 뭐라고? 깜짝 놀랍니다. 정말 류수혁 씨가 연습을 하셨단 얘기예요? 정말 강합니다. 기대가 됩니다, 류수혁 씨. 정말 강합니다. 자, 다음! 저는
평소부터 꽃미남들한테는 할 말이 많아요. 아, 김진석 씨. 좋습니다. 후회하게 될 거예요. 오랜만에 펼쳐지는 꽃미남과 꽃미남의 대결입니다. 이성 씨. 자, 너 잘생겼다. 잘생겼다. 네가 대학교 때 소개팅 나갔다가 새우랑 짝됐지. 별게 아닌 듯하지만 이거. 이거 좀 약간 충격 있을 수 있어. 너 소개팅 나갔다가 새우랑 짝됐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좋습니다. 너 머리 많이 지저분한 거 알지 지금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 나 안 보이지? 버텨줘. 김민동 씨 버텨냅니다. 김민동 씨? 너 솔직히 목소리 때문에 많이 힘들지? 힘들어. 멋있게 내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좋습니다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는 나오죠? 아, 민동 씨 형. 이게 류수영 씨가 나오는 거야. 야, 너. 좋아요. 야, 너. 얼굴에 있는 구멍 중에 눈이 제일 작지. 케이오 들어왔어. 지금 류수영 씨 일단 얼굴 구멍이 몇 개나 돼? 5대 4로 당 팀이 앞서가는데요. 형 진짜 저 형은 딴 구멍보다 각다른 거 아니야? 자. 다음 김팀. 자, 우리 이주현 씨. 이주현 씨. 자, 자 준비. 다시 시작. 유성 씨. 너 밤마다 인형놀이 하지. 버텨줘. 할 수 있어. 밤마다 인형놀이. 그 그럼. 그럼요. 그럼요. 인형놀이는 정서 함양에 대단히 좋은 거야. 아,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야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좋습니다. 하는구나. 너 사람들이 네가 나보다 선배인 줄 알지? 아 공격이 무딘데요. 당연하지. 이게 좀 충격이 있단 얘기죠. 네, 이미 한방 지금. 너 아까 화장실에서 보니까 소변기에다 큰일 봤지? 아 소변기에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주현 씨. 한 번만 버텨줘. 아까게 너무 커가지고 당연하지. 당연하지. 그렇구나. 어쩐지. 더러워. 더러워. 이런 더러워 이거 주임자들이 듣기 있어요? 류수영 씨가 지금 서서히 이 게임에 적응해가고 있어요. 지금. 야 이게 연기가 이렇게 딱 곁들여져서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. 너 조정윤하고 사귀니? 당연할 걸? 뭐 당연 사귀니 했대요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네, 당연하지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어디서 오신 거예요? 너 삼? 삼계탕이지. 너 삼계탕이지? 뭐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그건 난데? 예, 저 신정아 씨! 약간 상처 받았어요. 아, 저 신정아 씨. 괜찮아. 괜찮아요? 아니 괜히 구경하다가 우리 신정아 씨가 정신차려. 아니 좀 아무것도 아니야 신정아 씨 아니야. 구경한 게 아니야. 정신차려. 신정아 씨 아니에요. 내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돼. 정신차려. 신정아 씨 아니에요. 너 전봇대로 있으시지? 전봇대로 야 이제 공격이 유치해지는데요. 초등학교 때 쓰던 너 전봇대로 있으시지? 당연하지. 다 해볼까? 다 해보세요. 괜찮아요. 그동안 유수영 씨 감춰졌던 거 다 하세요. 오늘 유치한 거. 오늘 쇼 프로그램 첫 출연이시니까 유치한 거 생각나는 거 다 하세요. 자 이주현 씨. 너 내가 너보다 선배고 형인 거 알지? 야 이건 뭐 묘한 공격이에요. 이거. 그러면 안 돼요. 조정 씨. 당연하지. 야 당연하지. 예. 너. 비사이로 막까지. 너 비사! 너 비사이로 막까지. 예전에 학창 시절 마른 사람을 약간 얘기할 때 비사이로 막까.
강팀 성리! 야, 유수영 씨와 이주연 씨, 과거 저희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비사이로 막가 추억의 개그죠. 한 번 들으면 저희가 말릴 뻔했어요. 야, 정말 재미있었던. 아, 야, 뭐 많이 나올 뻔했어요. 예, 자, 우리 신정환 씨하고 우리 혜림 양, 혜림 씨. 자, 신정환 씨, 혜림 씨, 좋습니다. 아, 예. 우리 또 혜림 씨가 강적이에요. 혜림 씨부터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너 눈 다음 바로 이마지. 눈 다음 바로 이마지. 여기는 눈썹이 없다 하는 얘기. 왜 해서 그래? 왜? 왜 그럼 되겠네. 왜 그 왜 해서 그래? 어? 그 왜 해서 그래? 어? 나도 모르고 썼는데. 그 왜 해서 그래? 누가 해달래? 아, 제가 또 누가 해달래? 진행을 하다 보면 상계자 꺼내다 뽑았다 그래. 뽑았다가. 자. 당연하지. 이자를 끼워드리자. 내 이마 참 넓네. 자, 오, 삼. 너 보조개 연필로 찔렀지? 당연하지. 아, 어? 지금 그 충격이 지금 연속으로 삼계탕에 이은 지금 공격. 너 밤에 여장한대매? 어떻게? 몇 번 하려 그랬었는데. 당연하지. 아, 그랬구나. 와, 너 배고프면 방에 있는 바퀴벌레 잡아먹지. 당연하지. 이건 아닌데요. 이건 실망인데요. 아,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. 아, 지금 예. 너 신나고 음반 안 팔려서 양 CD 껴서 팔지. 자, 신정환 씨. 아, 신정환 씨. 오케이. 아. 신정환 씨 결국 또 자, 이렇게 해서 6대5